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어폰 꽂고 싶으면 여기 꽂으면 돼. 여기구나? 아니 이거 여기 있다. 오빠 안 끼고요? 나도 껴. 그래요? 끼는데. 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오. 잘 들리세요? 오. 이거 올려주세요. 오케이. 네. 얼굴 깐다? 네. 킨다? 네. 5, 4, 3, 2, 1, 뚜악. 안녕하세요, 이야, 여러분. 우리 집에 여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지우의 돌레님께서. 오빠 지우, 감사합니다. 이야, 시작하자마자, 야, 터져요, 터져. 고맙습니다. 2896개. 2896 무슨 뜻이에요? 이뻐 지우입니다. 아, 지우가 96이에요? 네. 무슨 의미가 있지? 네? 막 만들었구만. 지유. 투샷 참 여러분들 어색하시죠? 네. 아, 우리 커밍아웃님 팬클럽과 우리 쿤TV 시청자분들 팬클럽까지 많이 해주시고 추천하기 한 번씩 해줘. 아, 좋아요. 아, 세인츠님 감사드리고. 아, 로또가 또 이쁜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또님 감사. 아, 우리 베이론 스포츠님. 와, 감사합니다. 와, 또 337개. 야, 우리 카카님 감사드리고 로또님 감사드리고. 야, 팬클럽 가입 좋습니다. 와, 야, 감사합니다. 대놓고 비밀라. 와, 우리 썬님. 썬님 안녕. 안수 감사합니다. 뚜두두두두두. 많이 많이. 귀 너무 아프면 떼고 해도 돼요. 이어폰 뽑아도 돼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케미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케미라이트님 고맙습니다. 꿀제님 고맙고요. 크라운 마초님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초록가일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 신혜선님 고맙습니다. 이제 복 받으세요. 예, 마크노폰님 최상급 쓰레기님 하트님 감사드립니다. 예. 와. 오늘 아 저희 아 이제 지훈님 오 맞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쿤 오빠가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2회 6화 레이싱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이고 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워낙 이제 진행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쪼꼬 천정 고맙습니다. 달다. 네. 아, 그 너무 이제 워낙 진행 능력도 뛰어나시고 방송을 잘하시는 우리 최근 오빠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제 미흡한 점이 더 돋보이지 않나. 아니에요. 저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고생하셔갖고. 아니에요. 곰산호반이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취미에 대해서 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네. 최근 준호님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훈님 네. 이뻐졌다 하시는 분들이 또 아, 저 살이 많이 쪄갖고 살이 찌니까 더 이뻐 보이네요. 아, 랜드님 고맙습니다. 랜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통 여성분들이 살이 좀 찌면 못생겨져야 되는데 지훈님은 살이 찌니까 더 이뻐. 아, 우리 유들레님 또 1728개를 1728이 뭐죠? 17 이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쁘다는 거죠. 아, 진짜요? 저를 상징하는 숫자 17. 그거는 이따가 네. 네. 한 보여드릴까요, 한번? 어디에요? 예? 몰려. 그러게요. 어디를? 예, 미안합니다. 제목에 최군을 뺐구나. 맞네. 아이고. 최군 육할의 지금 합동 방송. 네. 됐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 2회 진행을 해보고 용느가 1회였잖아요. 네. 1회에 비해서 2회 최군이었는데 좀 진행하시는 분으로서 좀 달라진 게 있다라고 느꼈다면 뭘 좀 다르다고 느꼈었어요? 정신 안 차릴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용느님. 네. 용느님. 정신 안 차릴 거야? 일로 와. 17차. 괜찮아. 아니, 하필 음료수도 17차를 주시고. 정신 차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지금 방송 이 공간으로 데려와 버렸어요. 아니.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원래 사무실 있을 때는 뭐 좀 이렇게 대접도 좀 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오자마자 지금. 예. 좋아. 17차 좋아하시나봐요? 아, 저게 몸에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1회 때는 용느님이었는데 네. 용느님하고 최군은 어떤 좀 차이가 있던가요? 용느님은 장난기가 아, 그렇죠. 엄청 좀 심하시고 네. 약간 방송 컨셉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성격이랑 많이 다른? 근데 큰 오빠는 네. 방송은 재밌는데 네. 실제로는 약간 진지한? 네. 약간 선비? 아, 제가 실제로 어떻던가요? 아재? 아, 실제로는 더 아재? 어떻게 그런 모습에 더 반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약간 매너남. 매너남 이런.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라 갖고. 네네. 네. 용내님이 저한테 똥내 난다고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네. 안 씻고 오냐고. 이렇게 막 땀 흘리고 하잖아요. 이제 카트 타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그날 바로 방송하니까 네. 제가 집에 그날도 들렸다 왔는데 어떻게 옷도 하나 안 갈아입고 이렇게 안내 나는 상태로 와서 방송하냐면 계속 좀 약간 디스전이 심했죠. 근데 큰 오빠는 약간 이해심이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좀 이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전 처음에 이제 섭외 제의를 받고 굉장히 놀랬던 게 남자 BJ들도 하기 힘든 이 콘텐츠를 진행을 한다고 그것도 여자 BJ가 그리고 지우님 같이 여리여리한 분이 굉장히 놀랬거든요. 처음에 이 콘텐츠를 하려고 하셨던 어떤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이 콘텐츠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집에서 캠방송만 하는 사람이 아닌 야외에서 무언가 이제 활동적이고 뭐 그리고 좀 다른 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네 실제로 운전하신 지 좀 오래됐다고 네 저는 좀 운전한 지 좀 오래됐죠 몇 년이나 되셨죠 한 8년 8년 정도, 네, 정도 됐습니다. 많은 차들을 좀 이렇게 운전해봤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시승해본 차 중에 가장 승차감이 좋거나 아 가장 내 스타일이었던 차는 어떤 차예요 승차감이 좋았었던 거 네. 제가 운전했었던 것 중에 S500. S500? 네, S500, 비타500도 아니고 검색을 해볼게요. 왜냐면 저처럼 차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벤츠 S500 말하는 거죠? 네. 벤츠 S500. 잠시만요. 볼게요. 여기 있네요. 벤츠 네. S500. 승차감. 아, 이게 주로 이제 회장님들 차. 네. 뭐 대표님, 사장님들 차죠. 2017년형으로 보니까 2억 3천에서 풀옵션 2억 9천까지. 가격은 저렴하네요. 좋아요. 또 다른 차가 있다면 또 어떤 차가 있을까요? 가장 아 스피드가 어마어마했다. 아 진짜 정말 최고였다. 제가 운전한 것 중에 네. 스피드 운전한 것 중에면 벤츠 S500도 운전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와 그때 뭐 어떻게 대리운전으로? 네. 오, 알바를 잠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자 그러면은 가장 와 이 차는 정말 빠르다. 와 와일드했다. 빠른 차? 어. 제일 빨랐던 차는 뭐 그래도 911? 911은 뭐예요? 네, 포르쉐 911. 포르쉐. 네. 911 터보가 터보. 네, 터보요. 911. 이건 터보가 아닌가? 네. 어리 성민 어린이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 터보 맞네. 성민 어린이 감사합니다. 네. 포르쉐 911 GTS인 몰라. 2억 3,720만 원에 이게 네. 엄청 빠르던가요? 그러니까 약간 포르쉐가 이제 그런 서킷에서는 서킷의 왕자죠. 서킷의 왕자요? 네, 서킷의 왕자고 포르쉐가 아마 페라리도 이길 걸요. 아, 네. 서킷에서만큼은? 네, 서킷에서만큼은 페라리도 이길. 왜냐면 코너링이 네. 되게 좋아요. 차체를 잘 잡아줘갖고. 그러면은 우리 지우 씨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드림카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인생의 드림카. DJ 지우님이 생각하는 드림카는 무엇일까요? 저 드림카요? 어. 드림카라고 하기에는 많이 다 타봤군요. 아니 저는 그냥 네 비싼 차보다는 네 비싼 차보다 그냥 이 차조차 많이 타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차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뭐 친구 차나 누구사 이렇게 좀 몇 번 타보다 보니까 저는 비싼 것보다는 승차감이 좋고 그냥 많은 분들이 편하고 웨딩카라고 편하고 웨딩카 오빠 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오빠 차는 아닙니다 어쨌든 차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지우님이기에 이 유카레이싱이 네.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본격적으로 지우님에게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고 지우님의
또 진행과 함께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준비하신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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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네, 저거, 좋습니다. 저거 네, 중기방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네. 사실 좀 궁금했었던 게, 네네. 이제 최군님이 네. 이제 다른 여 BJ들이 방송하는 네. 그런 거에 이렇게 제의를 받으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많죠, 엄청 많죠. 네, 근데 어. 한 번도 나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안 나왔어요. 네, 항상 이제 뭐 이제 여자 연예인들 아니면 여자 BJ 좀 이렇게 막 그 진행을 맡아서 하시고 네. 이렇게 게스트가 오는 거였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데리고 와서 한 적은 없잖아요. 없죠, 없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여비자 여 BJ 분들이 많은 제의를 해주셨는데 그 네. 방송에 이제 나가지 않고 지우님 방송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지우님이 최근에 별풍선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우리 지우님 방송 조금 제가 봉사하면 또 지우님 팬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 적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유들레님 뭐 그 누구죠? 예, 유들레 많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올 일이 없었겠네. 아유 씹었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풍이가 밖에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짓고 있어. 자. 또 뭐 질문이. 아 근데 그것보다 사실 제가 지우님을 좀 좋아했어요. 예, 지우님 방송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루스길 때 한번 실제로 제가 뵀잖아요. 근데 너무 그때 짧은 만남이어가지고 한번 또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실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또 역캠은 우리 남자로서 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는 이제 지우님 딴 거보다 많은 분들이 뭐 지우님의 실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 눈이 진짜 어우 대한민국 한 300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눈이에요. 눈이 너무 예뻐요. 예, 진짜로. 정모 같은 거 하시면 꼭 지우님 만나러 오세요. 지우님 눈 보러. 예. 정반대인데? 네? 정반대예요. 뭐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선 했으니까 1화를 했으니까 이제 용느님이 저한테 실물을 딱 보더니 정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고. 걔는 정모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걔는 몇 번 방송해봤는데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뱉는 애요 걔 그런 애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눈 마주쳐보라고 해요. 저는 뭐 이렇게 아 저는 뭐 눈 마주치는 건 어렵죠. 좋아요. 자 이어서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실물이 어떤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캠의 얼굴과 실제 얼굴과 사람들이 이제 실제 얼굴이 더 잘 생겼다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녁 드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 그래요? 어. 아, 나 미치겠어. 왜 그래? 왜 그래? 네? 괜찮아. 지우야, 오빠 있잖아. 괜찮아.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야. 저희가 그리고 찍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자막 처리를 여러분들께 더 좋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자막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편집이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훈님과 함께하는 유카레이시 오늘 제가 한번 게스트로 나가서 한번 붙어봤는데 누가 이겼을지 여러분들 많이 한번 예상해 주시고 투표를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 누가 이겼을지 하는 투표 한번 올려볼까요? 컴퓨터가 많이 느리시네요. 그러게요. 안 해야겠다. 왜 느리지? 뭐 광랭인데? 안 할래요? 네. 안 된다. 투표창을 띄웠는데 함부로 만지지마 꺼져. 아 그래요? 286이야. 그럼. 지훈님이 이겼을 거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그리고 몸이 또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보시면 힘과 기술의 대결입니다. 지우님은 기술이 있고 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아버렸거든요. 밟았지만 네. 보시면 알겠죠. 보시면 악마의 편집을 보시면 알겠고 저희가 사실 너무 미리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영상을 통해서 보실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방송이 목록에 안 든다는데 지금 이 방송이요? 네. 왜요? 비번방으로 돼 있나?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괜히 힘 빠지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지금 2200명, 2400명, 2500명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굳이 하지 마세요. 힘 빠지니까요. 그 네. 야외 방송을 나가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벌칙에 대해서 네. 얘기를 우선 할까요? 네. 잠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마다 다 똑같은 벌칙을 할 수가 없어서 네. 합의를 해서 이제 벌칙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쿤 오빠가 네. 야외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더라? 네, 좋습니다. 야외 방송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진짜 괜찮아. 지금 방금 와서 그래. 네.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아이디로 대리 야방해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졌다. 그러면 지훈님 아이디를 키고 지훈이가 그래서 왔겠죠. 밖에 나와서 야방을 한 시간 하는데 상대방은 핸드폰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보면서 핸드폰으로 댓글로 야 저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걸어. 저기 뒤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바타인데 하나 더 발전된 어떻게 뭐 족쇄 노예 아바타 이렇게 돼서 별풍선도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신선하죠. 그러니까 야방도 보실 수 있고 아바타도 볼 수 있고 출발하는 커피숍에서 방송 시키는 사람은 모바일로 이제 보면서 어디로 가 누구한테 말 걸어 뭐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네. 노예 아바타. 네. 네. 대신 대리 대리 야방도 해주고 대리 야방 그리고 네. 이제 배풍선도 대신 받아주고 네. 하루 이제 바꿔주는 거죠. 네네. 하는 일을. 좋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됐을지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언제쯤 왔대요? 근데 네. 네. 언제쯤 오냐고요? 네, 영상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네. 한번 핸드폰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지훈님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네. 그 오빠 얼굴이 나오거나 제 얼굴이 나오거나 네.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시키는 사람 얼굴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되려면 이온으로 해야 돼가지고 네. 그런 장비는 없어요. 예, 그러려면 미리 좀 했었어야 돼서 예, 그럼 미안하게 됐습니다. 오빠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아 추워? 더워요? 아니 나 너 더울까 봐. 이렇게 막 자꾸 붓게 돼갖고 추워서. 추워서? 응. 더우면 또 벗게 되는데. 압축 중이라고 하네요. 압축 중이라고.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섹시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도 역시. 지훈님 몸무게가 실례지만 40kg대인가요? 50kg대인가요? 40kg대죠. 그러니까 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딱 봤을 때 너무 애기애기해가지고. 근데 한 손으로는 네. 못 드세요. 아니요. 이렇게 엉덩이 밑으로 손 잡아서 이렇게 들 수 있죠. 엉덩이 밑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엉덩이를 만진다는 게 아니고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끼면 너무 야하고 이렇게 두 다리를 껴서 이렇게 들 수 있죠. 이렇게. 아니요. 제가 저 안 해도 돼요. 말만 이렇게 한 거지. 저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되게 가벼워. 그러니까 그 L사인형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갖고 들을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40kg대면 쌀 한 가마니씩 다들 드시잖아요. 뭐 그 정도 느낌인 거죠. 근데 저도 오빠 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먹어볼까요? 아 진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저 일어서는 걸 잘 안 해갖고 이거 마이크 껴도 되나? 안 껴도 돼. 해봐. 아 몇 초 버텨야 돼? 몇 초? 3초. 앉아. 지금 무너졌어. 아 일어선 김에 그럼 일어선 김에 일로 와봐. 너 이거 들어볼게 진짜. 앉아봐. 이렇게. 나 몸 잡아. 내 몸 잡았어. 네. 헐 헐. 앉았다라도 열 번. 아! 아 이게 한 손으로 안 되네. 한 손으로 안 되네. 깍지를 빼면은 안 되네. 근데 한 손으로 든 거 아니신 거 같은데? 근데 진짜 가볍다. 와 진짜 가볍다. 장난 아니죠. 와 얼굴이 가벼운 얼굴. 17차 드실래요? 오빠? 몸이 가벼워지는? 아니 오빠 괜찮아. 깍지를 안 끼면 안 되네.
이렇게 아니 나 한 손으로 할 수 있는데 한 손으로 하면은 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해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 또 몸개그 했다고 시청자분들이 또 아 지금 또 3,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로그인만 먼저 해놓으세요. 나, 네네네. 제가 그 아 너무 늦어갖고 우선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려갖고 댄스라도 한번 할래? 섹댄? 네? 섹댄? 섹댄이요? 섹댄 섹시 댄스? 어 죄송하다는 의미로 하지마 하지마 아니 커플 댄스? 근데 지금 네. 힐을 안 신어가지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또. 아 일어나면 어. 저 오빠 여기 배꼽에 와요 어, 흑역사 될 것 같아 나는 댄스를 왜 주니? 내가 뭐 잘못을 해서 아 좋습니다 지우씨는 지금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 만들어야 될 텐데 한참 만날 나이인데 지금 28? 7? 5? 아니 왜 아, 저 29이에요, 여러분. 29? 저의 이제 나이에 관해서 자꾸 막 30대다, 35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갖고, 제가 28이었거든요. 방송 중에 방송 나이 28이었어요? 네. 오. 네, 8이었는데, 그냥 한 살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왜? 토크를 할 때는 이렇게 뿌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나이 와 최초네요. 말씀하세요. 예? 지우님이 28이라고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 지우님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네. 저는 항상 몇 살이세요? 그럼 28이라고? 저는 내년에도 28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지. 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 대부분 알고 계세요.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즐겨 보시는 분은 아 노래 듣고 그럼 내년에도 28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요. 아유 얼굴이 이쁜데 김태희 누나도 36이에요 이제. 아 그래요? 그럼요. 한예슬 누나도 그렇고 아 여자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쁜데 좋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오빠 진짜 제가 30대는 아니 안 보이. 아이 씨,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처음에. 씨, 30대는 씨. 아니 꿈쩍 안 하고 그냥 어?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 그건 좀 아니잖아. 그쵸? 너무 왔죠. 너 뭐 귀금속하니? 팔뚝이가 뭐니 이거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너무 가신 것 같아. 좀 비싼 거 아니니? 아니 왜 그래도 뭐 이거 팔에 있는 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 줘. 비싼 거 아니면 줘. 비싼 거 아니면 줘. 비싼 거야? 아니 요즘 갑자기 비싼 거 아니면 줘. 비싼 거야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갈치 비싼 거죠? 비싼 거잖아. 네. 왜 아니라 그래? 비쌌으면 비쌌다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오빠 옷 안 갈아입으셨나? 지우가 자 밖에서도 만나고 얘기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안합니다. 샤워도 안 했습니다 집에 와서 솔직히. 그게 네. 그 저는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 50개 팬클럽 가에 고맙습니다. 멍충이님 장롱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잠깐 점심 좀 지나서 이제 점심을 안 드시고 오시고 아, 안 먹었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뭘 식사를 해? 너 내가 한식 도시락 하나 시켜라 그랬지. 아니 갔는데 아니, 레이싱 카트 하러 갔는데 한솥 도시락이 없더라고. 나는 어디든지 행사를 가든 게스트를 가든 나는 페이가 기준이 아니고 한솥 도시락 도련님 도시락을 시켜주는가 안 시켜주는가가 기준인데 없는 거야. 밥 안 줘? 밥을 안 줘.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다 촬영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다음부터 너 한솥 도시락 챙겨야 돼. 나 도련님 도시락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큰 오빠가 겉보기에만 그렇지 그렇게 어? 밥에 민감하신 분인 줄 밥은 매개이지. 아뭐 그렇게 민감하신 건 잘 몰랐어. 그래도 맛있는 거 먹었어요. 국수 먹었어요. 국수에 맞나? 네, 국수 국수 먹었는데 오빠가 또 계산을 하셨어요. 아 당연하죠. 아유. 자기가 이제 오빠니까 제가 내야 된다고 하면서. 아 여자한테 안 한도 먹죠. 아 그래서 와 그러고 나서 내가 냈나? 내가 안 냈어? 네가 냈어? 오빠가 내셨어요. 그런가? 네. 제목도 잘 이게 가물가물하신가 봐. 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펜가이 많이 많이 추천하기 한 번씩 꿀잼각 한 번씩. 네. 기억상실. 근데 옆에 이제 아주머니 좀 할머니가 오셔갖고 이제 막 거기 주인분이 돈이 있네 없네요? 돈이 있으면은 뭐 돈이 없으면은 뭐 가라는 둥 아니면은 막 계속 뭐 우물쭉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시키시고 하나 드리겠다고 막 이런 식 약간 그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옆에 그러니까 있었고. 그게 뭐야? 그래. 돈이 있네 없네 아니 드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가 계시고 이제 주문을 받은 사장님이 계셨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대. 얘기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얘기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고 옆자리에 이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이제 막 우물쭈물 거리시고 이제 막 시키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인분이 아니 시키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라지 겉모습도 좀 그러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콘 오빠가 이제 저희 이제 시키고 나서 이거를 그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더니 이거 좀 드세요. 아 저희 그러니까 약간 덜 미안하게 하려고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러면서 아 저희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시켜갖고 이러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냥 저기서 와 이게 사실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좀 그런 것도 인성이 진짜 좋으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나왔어요. 밥집에서 나왔고 저는 먼저 나왔는데 이제 콘 오빠가 그 할머니 계산을 해주시더니 그러니까 저기 할머니 것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아 저기 할머니 계산하셨다고 아 그러면은 현금 다시 드리고 이걸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보고 아 말 안 하고 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할머니 섭외했냐고.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했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 현금 주신 거 다시 돌려드리고 제 걸로 계산해 주라고 하는 게 나는 아시는 분이냐 혹시 아니. 이미지 세신을 위해서 아니 근데 나 너무 진짜 감동 먹었어. 아 뭐가? 되게 내가 그런 거 잘 못 봐요. 내가 할머니 손에 키워져가지고 내가 근데 봤는데 이제 병원에 앞에 그러니까 뭐 약 타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거동도 좀 불편하신데 보니까 그래. 그 메뉴판이 보니까 우리가 시켜 먹은 게 국수인데 국수가 아마 8,000원, 9,000원 이랬는데 돈이 좀 웃으셨나 봐. 그래갖고 뭐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하니까 5,200원인가 꺼내면서 내가 이거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뭐 주인분은 막 아유 뭐 그러는데 내가 옆에서 보는데 이제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산해드리고 나죠. 그거 뭐, 아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큰 돈도 아니고 사실. 근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니야. 국어국문학과 지우야. 나오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우야. 오빠는 이 말담 이 말담이 입담을 버리고 네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여자로 다시 태어나겠어. 지우야. 네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오빠 이거 잘한다. 그럼 너는 너무 너무 아가리 파이터야. 넌 이게 네 매력인 거야. 말 잘하고 말 많으면 진짜 싫다. 얼마나 좋노? 예? 얼마나 좋노?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아침밥을 해줬어. 여보 뭐 했어? 근데 네가 오늘의 아침밥은 아침부터 뭐 제첩 빨리 가가지고 충남 어디서 데리고 이렇게 말 잘하고 아우 짜증나. 근데 그냥 너처럼 오빠 그냥 내가 오빠 해주고 싶어서 그 뭐지 그 된장국 봤는데 막 다 수다쌍이야. 이게 감동이지.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제 개인 방송에서도 네. 약간 어리버리 하거든요. 막 정신없어 하고. 그게 매력이죠. 근데 이제 또 여기 제가 처음 와보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약간 얼어 있다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좀 미리.